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지금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IT 보안 쪽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 이제 체육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체육학과 학생들도 이제 진로 쪽으로 많은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IT 보안 쪽에 있으면서 좀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공유를 했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글로, 또 아까 어제 제가 글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로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은 이제 신입으로 취업을 한 학생들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 내용들이 이제 제가 IT 보안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분들의 모든 공통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 끝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한 달에 많은 분들을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1년으로 치면은 한 수천 명 정도 됩니다. 사실요.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대상으로 이 학생들 이제 취업 준비생 하는 분들만 골라냈을 때도 그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제 문의가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한 40시간 정도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5주 정도 같이 있는데, 정말 그 걱정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같이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힘들었던, 같이 공감도 되고, 제가 한 12, 3년 정도부터 이렇게 취업을 준비를 했을 때그 시기로 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많이 또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들인데, 우선은 신입으로 취업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떤 결과물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제가 결과물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게 합니다. 물론 과정들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조금 무식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면 결과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누군가한테 표현해 줘야 하는 보이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결과물을 볼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아,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결과하고 이제 장기적인 결과물들이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내가 해야 할것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내가 해야 할 것들, 일주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초단기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매일매일 어떤 주제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도 될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고, 이게 일주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은, 내가 이거를 어떤 과제들을 내가 한달 이상 걸린다거나 아니면 세달 이상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것들을 가지면은 끝내지를 못해요. 앞에서 이야기도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책 쓰기 같은 걸 한다거나 글쓰기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바로 끝낼 수 있는 것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쌓다 보면은 그게 어떤 장기적인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할수 있는 과제들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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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저도 장기 과정 이렇게 받을 때 일주일마다 과제들을 내줘요. 뭐 어려운 과제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듣는 학생이면은 내 강의를 듣고
나의 그 일주일 동안에 3시간 정도 강의밖에 안 되는데, 그 3시간의 강의를 듣고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선정해 가지고 줍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들 안 해요, 분명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끝내냐 못 끝내냐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일주일 과제들은 앞으로 할한 달짜리 과제들을 할수 있는 힘들을 가질 수 있냐, 아니면 이 컨텐츠를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냐, 요것들의 힘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의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라면은, 중기적인 과제라면은, 장기적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달 혹은 세달 이상 정도에 되는 수준, 세달 정도로 저는 둡니다. 그래서 세달 정도면은 프로젝트형의 어떤 과제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 도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앞에서 했던 이런 단기적인 과제들이 쌓여만이 나중에 장기적인 과정까지,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달 정도를 참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참는다는 것은 어쩌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싫어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 과정의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야만이 그세 달짜리의 결과물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거죠.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력서에 쓸수 있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가서도 자기들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식들이 쌓였다는 것이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면접을 볼 때도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수 있는 거죠. 승리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해요. 저는 IT, 특히 IT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강의를 하면서 많이 묻는 것이 뭐냐면은, 혹시 질문 있냐고 많이 물어보면, 매 시간마다, 아니면은 제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의문 가지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꼭그 반에서 한두 명 정도가 계속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문을 제기한 것이 모든 강사들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다음 날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조사해 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도 이 과제 결과물을 내면서도 또 다시 계속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뷰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과제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 다음 주는 그 의문을 해결한 그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를 한세 달, 네달 정도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걸 끝까지, 엄청나게 끝까지 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그 강사들, 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 테크닉 정도를 더 높게 가져간 것이죠. 이겨낸 것이죠. 그 과정들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의문을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참고 자료를 보면서, 또 부가적인 어떤 보조 자료를 보면서, 다른 책들을 보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면은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요.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가 항상 배웠던 그런 공부 방법이잖아요.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강사들에 대해서 빨리 그 지식들을 빨리빨리 그냥 많이만 획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 획득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과정 중에서 그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결과물이 없으면은 나중에 또 생각도 안 나요. 이게 막 자기가 분명히 메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메모하고 자기가 연구했던 결과물하고는 다릅니다. 고민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거든요. 메모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본다고 그것들이 자신의 지식들로 전혀 저그 뭐냐 다 들어오냐,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메모한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참고 자료 막 모아놓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어떤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나는데, 사실 결과물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듯이 쓸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은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 자료에 너무나 집중을 한 나머지.
너무나 양에 집중한 나머지.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계속 내는 그런 자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정의 목표들을 달성할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투자합니다. 그 온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루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하고 난 그런 학원,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세달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세 달.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시간도 세 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달 정도만 온전히 여기에다가 하나만 집중을 하더라도요. 웬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의 수준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기준점들이 있겠죠. 서로 각각마다 전문가의 수준인데 저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문가죠.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총 공부하는 시간들 생각보다 길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중에서 세 달은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스펙이라는 것을 이제 또 중요시 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 스펙도 중요시 하겠지만은 사실 스펙이란 것들을 정말로 중요시할까? 아직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기업이나 금융권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한테 스펙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책을 한 권을 쓴다고 이제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면은 하루에 조금씩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초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 글쓰기를 한다면은 내가 하루에 A4 용지 한장 정도만 쓰면은 약세달 정도면 책한 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수 있는 그런 힘을, 체력들을 가지고 계속 온전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온전히 투자를 해가지고 낼수 있는 결과물들은, 뭐, 예로 들면은, 저희 과정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15시간 정도를 하루에 그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저도 이 정도까지 못하거든요, 사실이요. 그것들을 계속 세달 정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은 어떤 거냐? 바로, 이렇게 저자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자책으로 한번 추진해보라 라고 해가지고 결과물도 굉장히 고퀄리티하게 이제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양만 채운 게 아니고 출판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해서 많이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악성코드 분석을 했었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었냐, 그러진 않았어요. 정말로 세 달에서 네달 정도 집중을 한 거죠.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끊고요. 그래서 지금 6권 정도의 이제 전자책 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 곳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취업을 이제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뭐 한두 명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학생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 된, 정말로 잘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목표가 달성했던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거, 이게 여러분들이 아 요거에서는 내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거 정말로 적성이 맞고 그거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비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세 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달의 시간이 그렇게 엄청난, 뭐,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는, 예, 그럴 정도로 아주 긴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조금 이렇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입으로 취업을 했던 학생들의 공통적인 그런 사례들이입니다. 물론, 요거 이외에도, 어떻게, 예, 취업을 할수 있거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해서요,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요거 이외에도 자기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것은 요세개 정도 좀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담고 계시면은 충분히 취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